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9월 1일이고요. 오늘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터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따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유니온 머티리얼 준비를 해왔고요. 3,420원에 거래량은 1,423만 주 동반해준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량 굉장히 좀 많이 동반을 해줬고요. 이 거래량이 오후장에 좀 많이 동반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뜨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래서 등락이 있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 종목을 뭐, 같이 하자!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이런 차트 구성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다. 이런 차트 구성은 우리가 생각해놓고, 알아두고, 나중에 왔었을 때 똑같이 좀잘 전략을 짜보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쪽에 있는 흐름들부터 뒤쪽에 있는 흐름들까지 같이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서 굉장히 좀 등락이 많이 나던 종목이에요. 해당 상황 때에는 약간 이슈들이 좀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고, 느낌으로 본다면 약간 큰 박스 또는 삼각수렴 라인들이 좀 많이 나와줘요. 그 이후에 주가의 추가적인 등락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주가가 내려옵니다. 하방 차트로 조금 더 강하게 내려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었다 라는 거고요. 뒤쪽에서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W 패턴을 잡아주고 여기서 끌어올라와 주는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방으로 내려오던 차트가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차트들을 버텨주고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상방으로 다시 한번 더 가기 위한 추세 전환을 도전해서 잘 움직여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앞쪽에 있던 거래량들보다 이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줬어요.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300만 주, 200만 주때 거래량이 나와주다 보니까 거래량도 나름 매력적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나서 오늘 캔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라나 그었어요. 3,250원 부근인데 이 자리가 앞쪽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조금 더 차트를 축소해서 보게 되면 앞쪽에도 이미 많이들 나왔었던 라인하고 겹쳐요.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다. 그래서 현재 라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자리를 빠뜨렸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라와 준 캔들입니다. 물론 3,500원대의 저항대를 뚫지는 못했어요. 다만 올라와서 잘 버텨줬으니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나 또는 수급이 잘 받쳐준다면 3,500원을 뚫고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 구성이에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그 다음에 한번 흔들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급을 끌어당기기도 쉽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물량들을 받아오기도 쉽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트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30분 모상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등락이 커요. 그래서 30분 봉상 지지 라인을 잡고 우리가 전략을 짠다면 오늘 내려왔던 3,290원까지 지지 라인을 잡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종가 대비 흐름을 봤었을 때약3% 정도의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보게 되면은 뭐3% 정도의 밴드, 4% 정도의 밴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3,000원 위로. 앞쪽에 지지와 그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아줬던 요 라인까지 참고를 해서 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보기 좋은 차트 구성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차트들을 좀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다음 종목을 전략 깰 때에도 좀 쉽다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에 또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